is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year. So hang up your stockings, put the tinsel on the tree, because Christmas is coming, my dear.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reindeer fly. You can't see them on the... 오늘은 제가 드롱기에서 새로 나온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롱기 하면 어떤 브랜드로 알고 계시나요? 드롱기는 전세계 전자동 커피머신 1위 독보적인 브랜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마그니피카 스타트 도피오라는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국내 커피머신 중 유일하게 도피오 플러스 메뉴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커피가 추출되는 추출구는 레버를 잡고 아래로 내리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컵 사이즈에 맞게 추출 가능한 점도 좋았어요. 확실히 도피오 플러스 추출 기능이 일반 에스프레소 대비 더 많은 원두량이 높은 압력으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향미가 느껴지고 진한 맛이 많이 나서 좋더라고요. 도피오 플러스 추출 기능을 사용하면 좋은 게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연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얼음을 많이 넣고 아까부터 계속 마시고 있는데 맛이 진하게 유지가 잘 됩니다. 확실히 진해요. 도피오 기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크레마 보여요? 나오는 거? 완전 장난 아닌데요? 엄청 쫀쫀해 보이죠? 이 정도면 이거 집에서도 카페 사장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도피오 플러스 추출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집에서 버튼 하나로 만들어 먹었다고 믿겨지지 않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커피를 먹을 때 좀 진하게 먹고 크레마가 쫀쫀한 커피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호에 맞게 원두 진하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저녁에 드실 때는 나는 좀 연하게 먹고 싶다 이러면 연하게,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진한 게 좋다 이러면 한 단계 더, 그리고 더 진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진하게 선택을 해서 먹으면 우리 기호에 맞게 세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은 그라인더 원두 분쇄 조절이 13단계씩이나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보다 더 기호에 맞게 원두를 굵고 가늘게 조절이 가능해서 조금 더 기호에 맞춘 스타일대로 원두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맛있는 달고나 라떼를 먹어볼 건데요. 이것도 그냥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면 기본 40ml 추출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를 쓰면은 지금 원두량이 10g씩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이용해서 20g 추출로 맞춰놨어요. I got you on my mind. Merry Christmas from a distance. 와, 향도 엄청 좋아요. 10g 대비 20g 추출을 해서 한번 마셔볼게요. 와, 찌기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샷 나온 거 가지고 이번에 제가 달고나 커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 먼저 넣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달고나를 녹여줄게요. 버튼 한번 쓱 누르면 맛있는 달고나 라떼를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진짜 카페에서 달고나 커피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꼭 우리가 맞는 커스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 기본적인 세팅은 40ml로 세팅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걸 40ml 추출이 아니라 20ml 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깊으면서도 싱겁지 않은 커피를 내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진한 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g씩 나오는 걸 두 번 뽑아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달고나 라떼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네요. 합격. 최고.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카페라떼도 만들어봤어요. 집에서 스팀까지 해서 따뜻한 라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처럼 에스프레소 20g만 추출해서 내려 먹어볼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쫀쫀하게 뽑아줘야 크레마도 풍부하게 나오고 훨씬 더 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자동 머신으로도 스팀 쉽게 하는 꿀팁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이 마개가 있어요. 이 마개를 빼줄 거예요. 스팀을 하시기 전에 물을 한번 빼줄 겁니다. 스팀 버튼 누르고 얘를 스팀 작동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은 처음에 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을 한번 쫙 다 빼주고 이제 스팀이 나올 때 꺼주고 그 다음에 우리 스팀 피처 갖다 대서 스팀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 주입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기 주입 잘 되고 있죠? 이제 롤링 시켜줄 거예요. 롤링 돌아가죠, 이제? 온도 다 올라왔으면 꺼주고 최대한 거품을 깨줍니다. 어때요? 자동 머신으로도 스팀이 잘 되죠? 결아트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매장에서는 사실 이 따뜻한 라떼를 만들 때는 리스트레토 추출 방식을 조금 응용하게 해서 샷을 뽑아서 먹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세팅을 20g에 맞춰서 해놨잖아요. 지금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충분히 진하기가 좋아서 딱 마시기 부드럽고 좋네요. 마그니피카 스타트 도피오 제품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자동화된 오토 템핑과 프리 인퓨전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로 균일한 맛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실 초보자들이 가장 커피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이 템핑하는 거에 따라서도 숙련되지가 않으면 뒤죽박죽 커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안에서 탑재된 게 오토 템핑 기능이 있다 보니까 버튼만 눌러도 계속 균일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버튼 한 개만으로도 생각보다 초보자들이 내리는 머신보다 맛이 더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드롱기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꼭 정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정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해외 구매를 하시면은 전압이 달라서 추출 압력이 낮게 나올 수도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퀄리티의 커피 추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AS를 받을 때 해외에서 구매한 거는 AS를 받으시려면 해외로 보내야지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외 가서 또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받으시면 1년 동안 무상 AS도 가능하고 보다 더 빠르게 AS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드롱기 온라인 스토어나 온라인 다른 몰에서 드롱기 머신을 구매하면 이렇게 VIP 키트도 줘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우선 이렇게 명함 지갑과 이렇게 카드를 주거든요. VIP 클럽 혜택은
드롱기몰에서 항상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롱기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마그니피카 스타트 도피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전자동 머신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메뉴를 추출을 해보고 마셔보니까 와, 진짜 전자동 머신에 대한 이 편견이 좀 깨졌어요. 이제 제가 카페에서 전자동 머신이 아닌 반자동 머신을 이용해서 그래도 퀄리티 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맛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카페에서 만드는 만큼이나 굉장히 맛과 향이 풍부해서 좋았어요. 이 정도 퀄리티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카페 안 가고 집에서만 만들어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카페는 와주실 거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